일단 오늘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저번에 한 것들이니까 빨리빨리 대답하고 할게. 안돼 있다고? 뭐 단어는 테스트는 봤잖아 저번에 그래도. 다 테스트 봤으니까 아무 그래도 선생님, 어. 이거 저번에 코칠 때 했어야 했던 거죠? 원래 했어 했던 거지. 그럼 지금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어 지금 다 같이 채쳐. 뒤에 뭐 내용도 있고 빈칸도 있고 문법도 있으니까 지금 같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안 적은 사람, 답 적고, 답안 썼는 사람들은 표시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드마이어 무슨 뜻? 존경하다. 왜또 펜이 또안 움직이냐? 잠깐만. 일단, 어드마이어 존경하다. 그 다음에, 애니버서리. 기념일. 그 다음 아키텍트 읽고 아키텍처 있는데 헷갈릴 것 같은데 뭐가 뭘까? 아키텍트 어, 건축가 얘는 아키텍트 얘 줄인 게 건축가 사람을 얘기할 거고 아키텍처는 건축물도 되고 건축학도 되고 건축물, 건축학, 볼드, 대담한 또, 어, 그리고 굵은, 그다음 catch one's eye. 눈을 사로잡아. 말 그대로 눈을 뽑는다는 건 아니고 눈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니까 눈길을 사로잡다. 누군가의 눈길을 사로잡다. 그다음 ceiling, 천장. 다음, characterize 특징을 가지다, 특징을 나타내다. claim 주장하다도 있고 주장도 있고 얘는 명사랑 동사랑 똑같이 생겼어. so column 기둥도 있고 얘는 신문 같은 거에 사설도 있고 complete 완공하다 이제 건축일 때는 그다음에 construction 어? 구조물보다는 construction 공사로도 많이 쓰고 뭔가 건설 현장, 공사 이런 거 같지. 다음, decorate 장식하다. decorate A with B라는 형태로 많이 썼었지 저번에. development 발전, 발달. 다음, embarrassment 당황? 당황이랑 조금 다른데. 얘는 우리 뭐뭐 이거 embarrassment 없이 자랑하여도 막 이렇게 나왔었지. 그래서 뭐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 extraordinary는 ordinary가 뭔가 평범한 이런 거고 extra는 뛰어난 이런 거고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그 다음 fascinate 매혹시키다 그래서 fascinate는 뭔가를 막 끌다 매혹시키다 하지만 보통 수동태로 이끌리다 이런 식으로 저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filter 우리 필터 많이 들어봤지? 어디 필터? 그래서 거르다도 되고 아니 명사로 필터 우리 걸음망 이런 것도 되고 fit against 뭐뭐에 맞서 fit는 뭐야? 적합한? 아 여기선 동사처럼 쓰인 fit인 거야. 뭐뭐에 맞추다.
경우에 맞추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벽이랑 문 같은 게 다 곡선돼갖고 가구가 직선돼서 안 맞았었지. 그거를 이제 맞출 수 없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왔어요. 한번 나왔었고. Fountain 분수 분수대. Heritage 유산. Imaginative 상상력은 imagination. Imaginative는 형용사, 상상의, 상상력의 의미. Incomplete. 어? Complete는 뭐였지? 그러면 incomplete. 그치, 얘는 미완성. 다음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얘는 직역으로는 믿을 수 없는인데 얘는 사실 진짜 막 못 믿어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 놀라운 이런 뜻으로 더 많았어. 놀라운. unbelievable도 사실 믿을 수 없는이지만 진짜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놀라운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industrialized 산업화 하다, industrialization까지가 산업화. 얘는 동사로 산업화하다. 얘도 동사 표현으로 거의 안 나와요. PP나 ING에서 산업화된 나라, 산업화하는 나라 이런 데는 많이 나왔고.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영감을 주다. 영감은 inspiration 명사고. Original 원래의. Purchase 구매하다, 사다.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하다. Remind 땡땡 of 땡땡. 그래서 A, B 이렇게 원래 할 건데, 그래서 물결표에게 땡땡땡 오브 B에 있는 것을 상기시키다. 그래서 우리는 4형식처럼 해석을 할 거예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에게가 먼저. 선생님. 인식하다. 동사예요. 여기선 동사. 인식하는? Recognizing? ING 해도 되고, 만약에 물건이 인식되면은 Recognized PP로 되어야 되고. Renovate 개조하다. 다음 Skylight 채광창, 하늘 그 빛 들어오는 거. Skylight Skull 특히 어디? 머리 쪽 두 개골. State 증명하다? 스테이트는 명사도 되고 동사로도 뜻이 있는데, 스테이트 명사일 땐 미국 같은 데의 주 혹은 상태 같은 것도 되고, 동사로 쓸 때는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도 되고. Structure 구조, 특히 건물 같은 데서는 구조물. Survival, Survival, Summit 산 같은 거에 정산, 정산, 정상. Take an interest in. Be interested in 이랑 똑같은 표현이지. 관심을 가지다.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Transform 전형시키다도 되고, 혹은 혹은 자동사로 변화하다도 되고. 그래서
너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혹시 알아? 차가 스스로 변신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 변화시키다도 되지만 지가 스스로 변화하다, 변신하다도 돼. 다음 유니크. 고유한. 고유한, 독특한. 자, 이제 빈칸 채워봅시다. 자, 재원이 첫 분장에 이 지역은 to industrialize. 흥민이, 그 건축가는 architect. 재원이, 그녀는 주장하고 있다. claims. 3인칭 단수니까 S까지 붙여주시고. 흥민이, 그녀의 볼이 빨개. 뭐로? 당혹감으로. embarrassment. 재원이, 먹구름이 정상에 걸려 있다. summit. 흥민이, 그의 책은 매료시킨다, 나를. 아, 잘했어. 어? 뭐라고? 뭐라고? fascinate. 책들이 주어니까 S 붙이면 안 되지. 다음 재원이, 그는 관심을 가졌다. 가졌다.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took. on interest in. 호민이, 디자인 공부했는데 설계하고 건축도 해야 돼. 아키텍트? 아키텍트는 아까 썼는데 이미 건축가로. 아키텍처지, 그치? 건축물, 건축학, 얘가 둘 다 아키텍처. 어? 건축물, 건축학, 둘 다. 야, 그래서 둘 다 써주지 않았나? 둘 다 써줬잖아. 자, 그 다음, 재원이. 자, 저 철근과 유리로 된 건축물은 뭐니? construction? 건축물. construction. 호민이, 그는 대담하고 모험적인 탐험가다. 그렇지, 볼드. 재원이, 나는 장식하고 싶다. decorate. 스트럭처? 스트럭처도 돼, 괜찮아. 근데 건축물보다 스트럭처는 구조물로 더 많이 들리네. 비슷한데 이따 혹시 구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건축물에 가까운 일단 컨스트럭션으로 써놔. 이따 스트럭처도 한번 또 써보고. 그 다음에 흥민이, 너는 완수해야 한다. complete. 다음 재원이, 아는 항상 평가해왔다. 어드마이어. 존경하는 거, 높이 평가하는 거랑 똑같네. 다음 호민이, 목재 구조물이다. 그렇지, 얘를 이제 스트럭처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재원이, 만나자. 무슨 때 파운틴. 호민이, 이 방은 개조되었다. 레노베이트는 개조시키다. 그렇지, 수동태를 써야 되니까 레노베이티드. 작잖아. 다음 재원이, 내 원래 계획은? 그렇지, 원래니까 오리지널. 나 호민이, 구매하시겠어요? 퍼체이스.
다음 지원이 코스튬 파티에서 그는 칠했다 얼굴을 모처럼 보이게 해골 스컬 나 호민이 새 기둥 그렇지 기둥 세 개니까 컬럼즈 S까지 붙여주고 재원이 너는 우리 삼촌을 생각나게 한다 리마인드 미 나에게 우리 삼촌을 리마인드 호민이 그의 음악은 그래서 영감을 준다 인스파이어 뮤직 셀수 없으니까 근데 인스파이어 쓰면은 뒤에도 S 써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 그러면 얘도 뭘까? 그리고 여기 무브 들고 우리말도 뭐 시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D로 써야지 방금으로 아 S라고 들었어 미안해 자 재원이 그 집은 거실을 갖고 있어 높 아니, 뭐를 갖고 있는? 아, 천장, 하이실링. 나 홍민이, 나는 바싹 붙여두었다. 하나 있어요. 딱 바싹 붙였다는 건 뭔가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잖아. 벽에 딱 맞춰서. 그렇지. 딱 맞춰. 이게 이렇게 맞추다는 피트가 우리 피트 모델 같은 거 있잖아. 그 옷에 딱 맞춰 하는 거잖아, 모델들이. 그 핏이 딱 맞추다, 이거. 어게인스트가 뭐뭐에 대해란 뜻이야. 어디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뜻이야. 자, 여기서는 나는 책상을 맞춰. 뭐에 대해서? 창문에 대해서. 창문에 대고 책상을 맞췄다. 근데 놓았다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놓았다. 그렇지. fitted. i가 하나 있으니까 t 하나 더 붙이고 자, 그다음 지원이 너의 기념일 저녁 애니버서리 아 홍민이 나는 내 작업을 두지 않는다 미완성인 채로 incomplete 다음 재원이 이 집은 사줬다 우리가 샀는데 끔찍한 상태 뭘까 아까 상태 했는데 에스도 시작하는 거 호민이 너는 지켜볼 수 있어 서커스를 온라인으로 어떤 서커스? 에스 놀라운 인크레디블 다음 재원이 이 자켓 어때? 내 눈을 사로잡는다. 사로잡았다. 과거니까 캐치의 과거 cut CAUGHT 내 눈이니까 원즈를 마이로 바꾸고 I 미드슬릿 뭐할때 원즈냐고? 원즈는 그냥 이제 소유격을 쓰라고 알려준 것뿐이야.
내 눈이면 my로 바꾸고, 그의 눈이면 his로 바꾸고, 그녀의 눈이면 her로 바꾸고, 이렇게 소유격을 쓰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소유격을 써야 되는데, 소유격을 그냥 아무나 원이라고 나타냈잖아? 그래서 원이 아무나 이렇게 가리키는 거라서, 아무나의 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에 따라서는 그 아무나가 조금씩 바뀌겠지. 그래서 내눈 사로잡는 거니까 마이로 하시고. 아, 흥민이. 채광창. 채광창이 들어왔다. 스카일라이트. 다음 재원이. 석탄은, 석탄은 수층 쓰인다. 뭐로? 열광시키는데. 필터. 흥민이. 돈은 뭐할수 없어? 체인지 없었잖아. 있어요. 바뀌다, 바꾸다. 그렇지, 트랜스폼이 되겠지,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를 바꾸다도 있지만 여기서 뭔가를 바꾸는 거야, 바뀌다야. 여기서는 돈이 바꿀까, 돈이 바뀔까? 여기선 바꿀 거야, 인간의 본성. 얘는 이제 타동사로 쓰인 트랜스폼이고. 자, 재원이. 이것은 마침내 인정받았다. 그렇지, recognized. 그래서 인정받은 거니까 수동태로 써서 PPP, recognized. 나, 홍민이, 우리는 프리스를 보존해야 돼. 우리 문화 유산을. heritage. 나, 재원이. 뭐가 기발한 extraordinary?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후미니 여전히 많은 공간 여지가 있어. 뭐 할? 그렇지, 발전, development. 오늘 되게 빨리 가는데? 준비가 다돼 있어서 그런가? 저번에 준비됐어도 천천히 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빠르네. 자, 나는 생각해. 그가 진짜 이매지네이티브 상상력이 있다고. 호미니, 모든 예술가는 어떡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니크. 그의 스타일은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캐릭터라이즈. 얘는 특성화 시키는 건데 PPP 써야 되니까 드까지. 자, 채워 썼고. 자, 본문 혹시 기억 안 나면 앞에 본문 찾아봐도 돼. 가우디 디자인의 특징들이 뭐가 있었겠다. 한글로 써도 돼, 일단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어, 맞아.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일단 한글로 써. 살면서 영감을 얻었는데 특히 어떤 특징들이 있지? 그렇지, 뭔가 다채로운 색깔이 있고. 어떤 모양? 어떤 모양? 아니, 모양은 모양 맞아. 근데 어떤 모양? 뼈? 다 뼈야? 동그라미도 있어? 또? 맞아. 그거를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주로 썼어. 걔는 그래서. 동그란 건 아니고. 곡선을 이제 많이 넣어줘, 곡선. 근데 곡선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이것도 가져와야 돼, 뭐. 그렇지, 동식물의 모양을 많이 따와갔지. 동식물. 자, 그러면 영어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의 작품들은 장르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His works 혹은 his designs 자연을 영감을 주다는 거지. 그러면 자연 영감을 얻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주어가 여러 개가 없으니까 were inspired 할 수 있겠네. By nature. Nature inspires 해도 되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의 작품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얘 이제 기준을 좀 더 쓰는 게 어울리겠지. 다채로운 색은 뭐였지? 그렇지. Multicolored 곡선은 Curved 뭐 커브드 커브드 칩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동식물은 뭐 어떻게 해야 돼? Animal 혹은 식물 Plant 같은 like shape animal like 혹은 plant like shape 라고 본문에서 나와 있었고 세연이 왜 뼈의 집이라고 불렸어? 카사바틀로 뭐가 뼈처럼 생겼어? 기둥이 뼈처럼 생기고 기둥이 뼈 그리고 테라스가 두개골처럼 생겨서 라는 내용으로 이제 찾으면 되는데 자 그럼 영어로 한번 써보면 why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또 대답해 줘야 돼. It is because shape. 누구의 쉐이프가? 이씨 뭔지 알고 카투덜버트의 쉐이프가 그치 따로따로 해줘야지. 아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우린 다 두 개 썼으면 두 개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지. 왜 지금 이거 하냐면 너네 서술형에서 맨날 특징 두 가지를 쓰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주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두 개로 하는 걸 못 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두 개 정확한 거 다 써놔야지. It's 그것에 뭐가? 근데 특히 돌기둥이었지 일단. Stone columns 몸처럼 보이다. Or like. 그냥 look like. Look like. Bones. And. Which 해도 되고 또 terrace 해도 되고 looks like a car. 잘했고 그 다음 홍민이 name the design features inspired by nature in 카사바틀로 카사바틀로에서 자연에서 영감받은 것들을 얘기해보래. 기억나는 거 있어? 카사바틀로에 영감받은 자연적인 게 뭐가 있을까? 카사바틀로. 요 방금 위에서 했던 요 뼈의 집. 뼈의 집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 뼈. 뼈. 일단 외관이 뼈처럼 생긴 것도 있었고 또. 두개골. 뭐, 두개골이 그게 뼈 같고 또. 타의 색깔. 어떤 타의 색깔?
곡선은 곡선인데 우린 자연이 안 났잖아 아직. 자연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색깔이 자연. 자연에서 특히 어떤 거에서 자연의 색깔을 따온 건가? 바다가 있었고 색깔은 자연이고 그러면 곡선은? 파도. 그래서 맞아 그 특징 갖고 있는데 이제 자연에 빗대니까 자연의 걸 써야지 보면서. 그래서 한글로 있으면 일단은 뭐 외관은 해골이니까 해골은 자연 아닌 그 빼봅시다.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긴 하겠지만 뭐 자연 씁시다. 위에서 이미 써갖고 안 쓰려고 그랬는데 삐었대요. 쓰지 마. 그럼 자연만 쓸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채로운 아 자꾸 대였어. 다채로운 타일의 아 다채로운 아니었지 미안해 아까부터 계속 다채로운 써서 어떤 색깔이었지? 초파 이거 두 가지였지. 파랑 초록 요 세 개 타일의 벽은 이제 바다의 색에서 따왔고. 그리고 곡선의 창틀 벽 문 이런 곡선들은 특히 바다의 파도에서 따왔고. 그래서 네이처 물어보는 거 see waves 이런 거만 쓰면 되겠네. 이건 영어로 안 쓸게요. 이건 명사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지원이 왜 가우디는 디자인 해야 했어? 다른 가구들을 바틀로 감는 위해서. 집에 맞는 그런 거. 어? 그 곡선에 집에 맞는 그런 거. 일단은 곡선의 인테리어에 맞는 가구가 없는데 왜? 가구가 어땠길래? 그렇지. 곡선에 맞지 않는 직선의 가구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직선의 가구들이 곡선의 인테리어와 맞지 않았다 라고 한번 써볼까? 스트레이트 라인 퍼니처는 가구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가구라는 단 맞지 않았다. 비트가 들어 맞다. 그래서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were not fitted 수동태로. 오마이 들어맞다 어떻게 쓰지? 그렇지. 아까 against 써야지. fitted against 누구에게? 칼바틀 말고 특히 직선에 안 맞아야 돼. 뭐가? 그렇지. 곡선의 인테리어에. 그렇지. against the curved interior. 일부러 좀 디테일하게 쓰는 거야. 서술형에서 조금 선생님이 좀 봐줄 수 있어도 우린 최대한 디테일하게 쓸 수 있어야 돼. 본문 내용 알아야 된다는 거야. 흥민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벽은 뭐로 장식되어졌었어? 본문에서 찾아봐. 기억 안 나면. 뭐로 장식됐어? 벽이 장식돼야 되는데. 성당에서 나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였었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뭐에? 스컵처가 뭐였지?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담은 그림들로, 조각들로.
내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로 그대로 써보게. 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에서 decorated with 하면서 그대로 써놨어. 자, 그래서 여기다는 이렇게 줬다. It was decorated with, 그 다음에 뭐라고? 스컵처스 that described described events 사건들 해야 되니까 우리 이벤트 in the Bible 그렇지. 요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돼. 자, 이 교회가 딱 들어서면은 뭔가 성님같이 생겼어. 뭐가 이렇게 성님처럼 만들게 보일까? 통칼럼? 돌기둥? 카사바틀로도 돌기둥 있었는데 걔는 해골천장 했잖아. 아, 물론 그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돌기둥에 대한 자세한 게 필요해. 그게 왜? 그냥 떠맞춤에서 그냥 돌기둥이지 성님이 아니잖아. 엄청 많아서? 기둥이 너무 많아서? 아, 조금 더 하나가 부족해. 색깔이 아, 색깔 아니야. 모양에서 조금 더. 아, 바지를 뻗은 그렇지. 특히 돌기둥만 있으면 성님 같아 보이지 않아. 성님이랑 나무가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돌기둥이 많은데 천장을 떠받치는 돌기둥들이 가지를 뻗은 것처럼 생겨서 단순히 이제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기둥을 딱 세운 게 아니라 밑에 쪽에 위에 이제 막 가지를 뻗어갖고 천장을 받기 시작했지. 자, 그러면 홍민이 요 부분도 본문에 찾아 그대로 써볼 거야. 찾아볼까? 아까 찾은 데랑 거의 같은 본문에 있어. 길겠지? 일단은 거기서 앞에 부분만 읽어서 해봅시다. 일단 나무처럼 생긴 돌기둥 tree, like, columns. 그 다음에 일단 원래 우린 채광은 안 썼지만 본문에는 그대로 쓸까 거기서 써봅시다. and different colors. 본문에도 써? 어, different light. 어. 어. different light. 어, from 우리는 그 그대로보다는 여기서 이제 다른 채광창 같은 데서 나온 거니까. from skylight. 이렇게만 일단 써봅시다. 각 뻗은 돌기둥. 조금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채광창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나온 이런 빛. 넣어보시고 다 적었으면 우리 5분만 있다가 쉬었다가 뒤에 가서 다 끝냅시다.
혹시 학교에서 시험 범위 물어본 사람? 영어 안 들었어. 어? 아, 영어 안 들었었어? 자, 다음 거. 자, 다음 장에 뜻 비슷한 거 두 가지 혹은 표현 같은 거 봅시다. 재원이 첫 번째, It was bold of the enemy to come near our base. 굵은 아니야? 왜 대담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섞을까 이 문장? 그러니까 우리 기념 근처부터 정말 대단하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봅시다. 이 시 일단은 또 주어니까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있네. 가죠, 사실은. 우리 진영에 오는 것이 사실은 어떻다는데 누가 와 우리 진영으로? 저기 요 뒤 enemy가 뭐야? 의미상 거예요. 그치. 근데 의미상 주어가 왜 for를 안 쓰고 of를 썼어? 그렇지. 앞에 있는 게 성격, 누군가 품성 이런 걸 나타낼 때 of를 썼지. 그래서 여기서는 bold가 대담한. 우리 진영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더니 적들이 되게 대담하다. 다음 홍민이. Don't use bold or italic letters. 이런 글자 쓰지 말래. 뭐? 그렇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만든 거 굵은 글씨로 만든 거를 이제 볼드체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기울인 것들을 이탈릭체라고 불러. 그래서 각각 굵은 그리고 기울인 채 이탈릭체. 그래서 여성 굵은. 나 재원이 purple and other bold colors. 붉은 색깔은 좀 그렇잖아. 자, 그럼 여기 봅시다. 모든 건물들이 장식되었다. 밝은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다른 이런 색깔들. 대담한 색깔이 뭔데? 조금 볼드는 이제 굵은 대담한이니까 눈에 잘 띄어 안 띄어? 눈에 띄는 눈에 띄는 이런 색깔이 되고 만약에 너네가 사전에서 볼드를 찾아보면은 사실 다른 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긴 할 거야. 근데 데모님 바드고요. 아, 발음이 비슷하긴 해. 그래서 만약에 볼드를 치게 되면 여기 뭐야 네이버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네. 자, 여기서는 왜 선명원이 제일 먼저 나왔지? 잘 안 나오는데. 자, 용감한 아, 여기 나온 거 나왔구나. 용감한, 대담한, 우리가 이거 있고, 그리고 굵은 있고, 선명한. 그리고 선명한이 이제 눈에 잘 띄는 요거로 표시한 것 같아. 왜 볼드가 이게 먼저 나오냐? 아, 그 다음, 홍민이. 4번에. 이 column sustains the entire building. sustain 지탱하다 라는 뜻인데. 그치. 이 기둥이 건물 전체를 지탱한다. 다음 재원이 너의 칼럼은 온 ABC 타임즈에서 도움이 됐다. 여기서는 그치 ABC 타임즈의 기사 혹은 사설. 아 홍민이 1번 어떻게 해서 할래?
determine 원래 결정하다라는 뜻이긴 했지만. 어. 아니요. 그러면 결정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뜻이 조금 바뀌어. 확고한. 대담하고 확고한 사람이다. determine라는 동사는 결정하다 했지만 determine라면 확고한, 결심을 한 이런 뜻이야. 사람이다. 그렇지. 사람이다지. 사람이었다. 이었다. 사람 이었다지 워즈니까 주었나봐. 재원이, he writes a weekly column. 주간. 그는 주간 사설을 썼다. 쓴다. 그다음 호민이, a column is a tall, solid structure. 기둥은 뭐다? 솔리드. 어. 솔리드 아는 사람. 고체? 고체? 딱딱한. 여기서 솔리드는 고체 스트럭처 구조물, 딱딱한 구조물. 다음 채원이, he is wearing a coat with bold pattern. 그래서 눈에 띄는. 자, 그 다음 홍민이, took an interest 무슨 뜻이었지? 어, 그 과학자는 뭐 행위 가졌대? 더 랜드는 땅, 아일랜드가 섬, 어, 땅에 관심을, 흥미를 가졌다. 그 다음 재원이, baby tried to catch his mother's eye. 사로잡으려고 시선, 그의 엄마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민이, the island has long been known for. 그 섬은 아름다운 광경으로 유명하다. 그렇지. 아름다운 광경으로 유명하다. 알려주었다. 재원이, these days take no interest in politics. 이번에는 no interest니까 관심이 없다, 정치에. 호민이, 정부는 확실히 흥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지, 여기서는 will이 앞에 있으니까 will take on interest까지만? 까지만?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과. 어? 어디 어디에 뭐뭐에라는 단어가 필요해. 뭐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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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nterest in까지 꼭 써야 돼요. 어디 어디에 하려면. 나 재원이, 색깔을 바꾼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Are known for.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Be known for. Be known as는 어떤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은 어떤 특성 같은 걸로 알려져 있다. 조금 달라. 그 다음 홍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Catch. A visitor's eye. 보통 eyes 잘 안 써요. 자, 지난번에 우리 했던 관계부사. 재원이, 이거 내용 혹시 모르는 거 있어? 없을걸요? 뭐 전치사 플러스 관대로 바꾸고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빈칸에 알맞은 거 쓰시오. 너무 못 쓸까? 왜? 앞에 선행사에 따라 맞춰줘야 되지. 앞에 선행사가 장소니까 왜? 호민이, 이번에 왜? 어? 뭐?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선행사 없으면 관계부사 쓸수 있어? 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랑 다르게 관계부사는 얼마든지 선행사 생성시킬 수 있다 그랬어. 관계부사는 그래. 너무 뻔한 선행사가 있을 때. 자, 그러면 그는 기억한다. There was no smartphone. 스마트폰이 없었던 장소를 기억할까? 없었던 방법을 기억할까? 없었던 이유를 기억할까? 없었던 때를 기억할까? 스마트폰이 없던 장소가 있어? 그래서 아마 때가 제일 적당하겠지. 그래서 원래는 더 타임 같은 선행사가 있어야겠지만 얘는 생략되어 있고 너무 뻔해서 when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재현이 Saturday when 왜? 앞에 시간인 선행사가 나와 있으니까 when으로 하면 되겠고, 여기서 지금 관계부사 쓰라니까 그냥 앞에만 보는데 반드시 뒤에 완전한지 따져봐야 돼 나중에. 호민이 4번에 데스크 카페. 그렇지. 장소 내가 가는 곳이니까 where. 세연이 전요 what's the year? when. 그렇지. 여기서는 when. 호민이 1번에 어떤 걸 써야 될까? 위치랑 where이 무슨 차이가 있지? 위치는 관계대명사. 무슨 차이인데? 그리고 where는? 자, 위치랑 where는 물론 관대 관부라는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의문사로 쓰였을 때도 둘이 좀 차이가 있을 거야. 의문사로 쓸 때 위치는 여전히 뒤에가 명사가 빠져서 불완전해요. where는 항상 완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신 들어가기 저번 주에 계속 따준 게 앞에 뒤에 계속 이렇게 따져봤지. 대시 뭐고 뭐가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자, 그럼 홍민이 앞에 뒤에 따져봅시다. 네. 네,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앞에 선행사 없어요. 뒤에는 완전히 불완전해. 뭐부터 찾아봐? 동사. 동사 어디 있어? Can easily find. 앞에 주어는? You. Find 찾다에 목적어 있나? 네. Them. 완전히 불완전해. 그럼 뭐가 올까? 그렇지. 뒤에가 불완전할 때 위치. 하지만 완전하면 뭐야. 자, 그 다음 재현이 which when? 왜? 선행사는 더 day가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사나 일단은 주어가 한 거 있고 PP가 왔어요. PPP 수동태가 왔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갖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래서 그렇지. 수동태는 원래부터 목적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취급할 거고. 홍민이 which when? which where? 왜? 왜? 선행사 있고 뭐가 빠졌어? 동사가 두 개가 불안한 거야? 어차피 동사는 위치나 where를 연결시켜 줄 건데? 아, 저게 접속사는 동사 두 개여도 돼요? 그치. 위치나 where 의문사 같은 얘기들은 항상 접속사예요. 그걸 동시에 할 거. 그럼 동사 두 개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지. 동사 갖고. 뭐로 따지냐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는? 위어. 그 다음 가다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무엇 무엇을 아니야. 어디 어디 에 가다야. 원래 목적 필요 없어. 온이란 전치사는 명사 있어 없어? 베케이션 있어. 뭐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와야 될까? 그렇지. 뒤에가 완전하면 위치는 절대 뭐다. 왜 쓸 거야? 됐어? 네. 동사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동사는 일단 기준으로 삼고 앞뒤에 명사를 찾아보는 거야.
다음 4번 재원이. 왜? 선행사 있고. 왜? 아, 워슨 선행사 없어야 돼요. 그치. 단 대신에 조심해야 돼요. 갑목, 직목 이런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뒤까지 보라는 거야. 뒤에 보면은. 주어 있고. 어보이드 있고. 어보이드 피하다에 은에스도 있고. 저 뒤에가 목적까지 완전. 그래서 왜야? 홍민이, 5번에. When, where? 왜? 앞에 선행사는 이즈인데? 선행사도 아닌데 얘는 진짜. 아, 저 앞에 게 선행사인데요? 그치. 얘는 이미 주어, 동사, 여긴 보어 자리니까. 동사 앞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그럼 여기 선행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어요. 근데 관계부산 선행사 있어야 돼? 꼭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비교를 해봐야겠네. 휴미드가 뭐지? 얘는 습한, 축축한. 내일, 날. 습한 날은 이러이러한 장소이다, 이러이러한 날이다. 날? 습한 날은 이러이러한 장소이다. 혹은 습한 날은 이러이러한 날이다. 날. 그렇지. 우선 선행사가 없지만 아마 날을 꾸며줘야 되니까 선행사 타임 같은, 더 데이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더 웬. 자, 그러면 재원이 첫 번째, school in Barcelona. Where? Where? 이 where이 선행사는 누굴까? 바르셀로나일까? 아니면 스쿨일까? 바르셀로나. 왜? 질문장 가져오는데요, 바르셀로나. 어떻게 알아? 바르셀로나를 해석해보는데. 어? 바르셀로나를 where라고 해석해보는데. 어떻게 넣고 해석하면 말이 되는데? 해석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바르셀로나는? 어. 그 위대한 업적들의 고향이었어.를 가르치는 게 누구인지를 해보면 돼. 바르셀로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대한 장소들의 집이 된 게 학교야, 바르셀로나야. 바르셀로나. 그렇지. 우리가 꾸며주는 걸 찾아야 되니까 바르셀로나가 그 장소가 됐다. 그다음 홍민이 뒤에 이열 다음에 모을까? 왜? 앞에 있어? 그러면 우리 왼부터 뒤에 내용이 뭐해? 완전. 완전한 내용 같고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 이 내용이 무슨 역할? 그렇지. 선행사 있으면 항상 선행사 주지. 연 이번 해는 해인데 어떤 해? 그렇지. 완공되는 해. 잘해. 자, 다음 마지막 이때치긴 한데 여기서 대는 뭐야? 가주어, 진주어처럼 쓰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자, 이거는 뭐 그렇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넘어갑시다. 재원이 People believe that he's liar.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People 수동태로 바꾸고 by people 다 지워버릴 거니까 It is believed That 그 다음 He is a liar. 홍민이 They say that she can speak four languages 어떻게 이렇게 바꿀까? It is said that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말해준다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재원이 3번에 People discover that 뭐라고? 사람들이 발견했다니까 발견해졌다로 해도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야 돼서 It was discovered that 그 다음에 뒤에 Selling things to rich people was more profitable 쭉 쓰면 돼 홍민이, 4번에 왜? It was 아니야? 왜 was? 왜 is인데?
그렇지. estimate에 아무것도 현재형이니까 그러면 되겠는데 비동사도 현재형을 써야 되니까 estimated까지 써주고 그다음 that restoration will take 3 years. 하지마 태연이 여기도 reported 과거형이었으니까 it was reported that 뒤에 쭉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때 나오는데 가주어 진주어처럼은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처럼 하면 되지만 동사가 수동태라는 것만 조금 조심해서 될것 같고 뭐뭐라고 믿어진다, 뭐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올림포스 일단 4개 할 건데 그거 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목요일날 학교에서 있으면 빨리빨리 좀 가져와줘 알았지? 올림포스 프린트 받은 거지.